지난 2000여 년 많은 발효유가 요거트라 불리는 동안 혼자 다른 이름으로 불려온 색다른 맛의 발효유 캐피어. 이제 상하목장이 소개합니다. 캐피어 12. 상하목장에서 만나요. 요즘 건강 생각하면서 발효유 많이들 드시죠? 그런데 무려 2000여 년간 전해준 발효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캐피어. 코카소스 사람들은 예언자의 곡물이라고 불린 이 캐피어의 비밀이 알려지면 효력이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그 비법을 자기네끼리만 지켜왔던 거죠. 19세기 러시아에서 캐피어가 장수와 건강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비법을 빼내기 위해서 미녀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렇게 캐피어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거쳐 퍼지게 되고 유럽 전역에서 색다른 맛의 발효유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상하목장이 소개합니다. 코카소스가 선사한 건강유산 상하목장 캐피어 12.